장화부 깊이까지만 입수하라고 했는데 왜 여단장이 혐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호간부 4명은 같이 들어가서 물에서 같이 수색을 했는데 왜 이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혐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5, 6, 7, 8 번호를 언급하면서 네네. 이 친구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 재검토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여단장이 되었든 또는 사단장이 되었든 초급 간부가 되었든 이들을 혐의 선상에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했다는 법률 말씀입니다.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7월 30날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이후에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장관은 직접 전하지 않으시고 밑에 참모들이나 다른 부관들이 전달했습니까? 참모들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 답변을 하면서 7월 31일 오후 2시에 해병대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 실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직후에 국방비서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답변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실제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대통령 비서실 또 안보실에 수사 결과나 언론 브리핑 관련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군요. 국방부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국방 비서관은 언론 브리핑 사실 등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 제가 뭐 국방 비서관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인데 통상 국방 비서관의 역할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해당된 부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로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하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은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31일 당일입니다. 군사보좌관으로부터 그날 일정을 보고받으면서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누게 되었다. 군사보좌관이 초급 간부들 특히 현장에서 같이 수색했던 초급 간부들이 트라우마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전날 회의가 생각나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군사보좌관과 그런 대화는 있었고 그 전날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일단 보류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보좌관이 이첩 보류해야 된다라고 건의한 것은 아니군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대화 과정에서 예. 제가 그 전날 문제 제기했던 네, 그 내용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시킨 겁니다. 장관께서는 사단장을 거론하지 않고 여단장을 거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보고받으면서 제가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여단장 보고할 때 체크를 하면서 네, 예, 여단장은 장화 및 깊이까지만 입수하라고 했는데 왜 여단장이 혐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단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초급 간부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은 뭐냐면 30일날 일요일날 4시 반에 보고받으면서 문제 제기했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단장은 정당한 지시를 한 걸로 보여진다. 왜냐하면은 예, 그 얘기는 됐고요. 들어가라 초급 했고, 간부. 그다음에 초급 간부 4명은 같이 들어가서 물에서 같이 수색을 했는데 왜 이 친구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왜 혐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5, 6, 7, 8 번호를 언급하면서 네네. 이 친구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수사단장의 보고를 받고 아, 혐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결재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재검토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여단장이 되었든 또는 사단장이 되었든
초급 간부가 되었던 이들을 혐의선상에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첩보류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법률 위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재검토를 해야 아니 장관이 수사를 한 당사자가 아니질 않습니까? 수사 주체가 의원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런 사실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때까지 군사경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 주체가 조사를 하면 그게 수사죠. 아닙니다. 뭐 좋습니다. 뭐 수사냐 조사냐 하는 문제는 합니다. 또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7월 31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1시 좀 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다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들어오라고 그러셨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령관에게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제가 1시 반에 법무관리관하고 관계자들한테 조언을 듣고 그래서 그때 마침 부사령관이 서울에 회의차 와 있었기 때문에 네. 불러서 배경을 설명해 주려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부관들 참모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사령관이 부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받은 수명사항을 브리핑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자 브리핑을 합니다. 네 가지. 첫째,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둘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언론 설명 등을 해야 한다. 셋째, 장관이 8월 9일 현안 보고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넷째,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브리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앞에 처음에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준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 예. 박정훈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군 검찰단이 그렇게 기재했어요. 그렇게 기재했어요. 의원 오해하시는 거 수사 자료는 아닙니다.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 의원님 그거는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자료만 경찰에 넘기면 된다. 그게 아니고요. 법무관리관에 설명했던 것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검찰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만일 말씀하신 장관이 같은데, 부인하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님,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 그리고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위반이지요? 의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그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7월 31일 오후 6시에 보고했다고 하는 문건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고 상병 최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고 되냐면 수사 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그건 제가 볼 때는 수사단장이 자기 생각을 이해한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관계자 변경이라는 표현도 박정훈 단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회의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도대체 국방부가 왜 그럽니까? 이렇게 단장이 물으니까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대통령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니 오후 6시에 다시 사령관에게 가서 문제에 예상되는 문제점 이 검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BH를 끼워놓고 국방부를 끼워넣습니까? 우선 저도 그런 대화한 적이 없고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박 대령 측 그러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네.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이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 되고 7월 20일
대통령이 입장을 냅니다. 그 입장에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왜 장관이 이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무슨 여단장은 빼야 되겠다느니 초급 간부들은 빼야 되겠다느니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장관이 수사의 주체가 아닌 줄 않습니까? 철저한 수사를 한 게 아니고요. 초동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조사마저 왜 조사 내용을 변경시키려 합니까? 아닙니다. 조사 내용을 변경하려고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조사 기록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검토를, 주장해왔고 법리 검토를 다시 한 겁니다. 장관 그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사 기록은 하나도 대통령 비서실은 아니고 위촉된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장면을 보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죠? 예, 분명합니다. 예. 네, 진상준은 수고하셨습니다.